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트루엔, 두 번째 종목은 에덱스 세미콘, 세 번째 종목은 ALT, 네 번째 종목은 덕산하이메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루엔 같은 경우 이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및 사물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협력 관계인 이스라엘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헤일로가 이 현대차 등과 기술 검증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일로의 김기영 지사장은 삼성과 LG는 가전제품에 헤일로 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현대차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현재 기술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이 트루엔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S 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설계하는 국내 팬리스 기업입니다. LS 세미콘이 지난해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매출처인 스마트폰 시장이 신제품 출시로 활기를 띈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매출 5,127억 원, 영업이익은 671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므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50%, 전년 동기 대비 420%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이 아이폰 1호 시리즈의 패널을 본격적으로 공급한 것이 LS 세미콘의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ALT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이 웨이퍼 테스트 및 파이널 테스트 모두 수행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 CMOS 이미지 센서, 파워 매니지먼트 IC 등 고난이도 제품의 테스트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MCU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SoC 테스트도 진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MCU 칩을 설계하는 어버브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AI에 이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온 센서 AI 관련 핵심 업체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력이 나왔는데 ALT도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부각을 후발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한 25,000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24,000 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23,000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28,000 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용 적합 소재인 솔더블과 페이스트 중심의 R&D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130 마이크론 미만의 초정밀 솔더블, 마이크로 솔더블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츠칩팩 코리아, 시그네틱스 등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수소 충전소용 초대형 고압 강제 압력 용기 제조사 에테르시티 인수로 올해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 연결 기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 반도체 쪽에서 AI 관련으로 이 최첨단 이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그 소재를 만들고 있는 덕산하이메탈도 그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7,47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한 7,3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8,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